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돌핀 개선하나게 김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영상을 5월 달에 너무 못 올렸어요. 5월 하니까 한국에서는 정말 너무 법석 끓더라고요. 가정의 달이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어버이날이라던가 스승의 달이라던가 막 이런 게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와서야 알게 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앞으로 정말 그런 날들이 이제 북한에서의 그런 삶이라던가 이런 게 다시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자녀가 둘이 아닙니까? 자연이가 어느 날 막 이러더라고요, 저에게. 엄마 사랑해! 막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갑자기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런 자격이 있는지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이제 그렇게 해보지 못했는데, 자식으로부터 이제 그런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저를 진짜 제가 25년 동안 살면서 부모님들에게 왜 그런 말 한마디 못 해드렸는지, 그리고 사랑하기는커녕 너 이거 잘못됐어 혹은 너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셨을 때 단 한 번도 거기에 수그러들지 않은 거예요. 네. 한국에서 제가 요즘에 보기도 많아져 저가 나서 이렇게 뻣뻣하다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집에서 하듯이 하면은, 야, 진짜 북한에서 이제 내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가슴에 대못을 받고 이렇게 하듯이 하면 한국에서는 아마 그 일찌감치 쫓겨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이렇게 꽃다발 막 준비하고 카네이션을 막 이렇게 달아드리는 그런 행사들에 막 참가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너무 막 기쁘기도 한데 슬픈 거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많이 이제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대신해서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대리만족이죠. 지금 보게 되면 대리만족 같은 걸 이제 느끼고 있고 이런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이런 말을 종종 이제 교과서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정에는 효자동, 이웃에는 화목동, 그렇게 하지 나가서는 이제 나라에는 영웅동이라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 나가서 안 새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가정에서 효자 노릇을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효자 노릇을 많이 못했어요. 효자는커녕 밖에 나가서 잘 보이기 위한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 부모를 소홀히 하고 이런 경향들이 많단 말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있긴 하지만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도 예외로 되지 않고 내 집안에서 이제 뭐 부모를 챙기는 그런 마음보다는 조국에 충실하고 항상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굉장히 나란 일이 먼저다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스승에 대해서는 좀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래서 스승에 대해서 이제 한국에서도 많이 챙기긴 하는데, 북한에서 보게 되면 이제 스승에 대한 노래를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철없던 시절 우리 얼마나 선생님 속 태웠던가, 인생의 먼 길을 곧바로 걸어가라고, 이런 노래들 비슷해가지고 스승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스승도 이제 나라 다음에 뭐 이런 거지, 아무튼 이제 국가라는 이제 국가관을 굉장히 많이 이제 깊숙이 이렇게 심어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카네이션이라던가, 이제 카네이션이라 해서 깜짝 놀랐죠. 뭔가 해가지고 또 꽃다발을 이렇게 달아주고 막 하는데, 어버이날을 맞으면서 막 이런 그 신앙송도 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눈물이 나죠. 비록 먼 여기에 혼자 흘린 눈물이 한강을 누를지 몰라도 탈북의 선택은 배고픈 자녀들을 위해 한 몸을 희생한 사랑의 던짐이 있기에 당신은 훌륭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북한에서는 정말 느껴보지 못했던 자식 사랑이라던가 부모 사랑이라던가 이제 한국에 와서야 깊숙이 이제 깨닫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부모님들에게 정말 단 한마디도 이제 해보지 못했던 걸, 저희 딸내미가 아직
만 3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30개월이 넘었는데 저에게 막 떳떳거리는 말로 엄마 사랑해 라고 했을 때 그 한마디 말에 담겨진 울컥거리는 거예요. 내가 뭘 해줬는데 라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물론 이제 타가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도 이제 되어 있긴 하죠. 국가적인 그런 면으로 봤을 땐 무상으로 그것이 다 되어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자율적이지 않단 말이죠. 정말 아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내 이제 울컥거리는 막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제 부모님 사랑이 자식으로 하여금 제 이제 심장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파주에 갔다가 파주에서 보게 되면 이제 다 보이잖아요, 사실. 보이고 그런데 너무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가까운데 한국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가장 가까이에 산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맨날 이제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뜨는 비행기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다른 나라로 이제 오가는 여행기죠, 여행 비행기.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도 아 전쟁 연습을 하는 나라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어버이날이라던가 스승의 날이라던가 가정의 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자기 위에 그런 이제 직계 존속이나 아니면 스승이나 이런 사람들을 챙기는 달이 있다는 건지 지금에야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 이제 보게 되면 북한에서도 한국을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좀 많이 보완을 해나가면서 서로가 다 이제 장점만 보고 단점을 이제 보완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좋겠다 하는 바람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찌 보게 되면 이게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는 한데 아 좀 많이 어렵지요. 사실은 사람이 싫다고 하게 되면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은데 우리하고 한 짐에게 닿아 있는 저 나라가 우리 같은 나라라니까 대외적으로 이제 나가서도 얼마나 많은 흉질이라던가 손가락질을 받고 있냐고요. 사실은 그런 거로 볼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탈북을 해서 이곳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모든 것을 한국식으로 이제 다 누리면서 느끼면서 다시 새롭게 배우면서 인생의 수업을 다시 한번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배우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부모에게 못했던 그러한 것들을 내 복지를 이제 또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노인복지와 이제 아동복지를 저는 이제 기본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대학 4년제를 이제 내년 1학기까지 이제 마감을 짓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총체적으로 4년을 애기도 나면서 일도 하면서 그렇게 다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실습도 다 맞추면서 이제 노인복지 시설이라던가 이제 요양원이랑 가게 되면 우리 아버지 엄마도 정말 수줍이 없을 때는 이런데 와서 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정말 함께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오신 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대한민국에서 부모님하고 이제 많이 맞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제 이해를 하고 나게 되면 아마 좀 잘 견뎌내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25살까지도 이제 사춘기가 이어져가지고 결론에 도망치다 못해 이제 한국까지 왔는데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좀 더 따뜻하고 그런 기간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은 살아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평안한 일상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가족은 살아서 누릴 수 있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